지역 사회와 국제 무대로 나아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과학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생동하는 현대사회의 재반 현상을 폭넓게 내다보고 본질을 분석해낼 수 있는 지식과 식견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어떠한 조직 사회에서도 창의성과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와 교육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화와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및 그 적용 방법 등 실용적인 학문 수용 경향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술제, 학술세미나, 형사 모의 재판, 글로벌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영상 콘텐츠, 현장 실습 등 각 학과별 활동을 지원하여 심화된 전공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원 등 각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는 법학과, 행정학과, 국제관계학과, 중국학과, 사회학과, 가족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미래의 지식인들을 우리 사회과학대학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 국제관계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세계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국제관계학은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통일 안보와 관련된 지식, 문화와 정체성에 관련된 이론과 개념, 정치 경제 및 경제 발전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국제관계학도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역사적 지식과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또한 영어로 이루어지는 발표 수업과 시사 영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2학년 학생들은 안보와 정치 경제, 인권을 비롯한 국제관계의 세부 주제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은 더 심화된 주제학습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수업을 수강합니다. 국제관계학과 졸업생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취업하거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나 대형 여행사의 직원으로 취업한 졸업생도 있으며 언론사에 취업한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베트남과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면학 분위기가 남다른 학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